안녕하세요. 행정법 담당하는 박재인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네, 해마다 이맘때면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게 공부한 기간, 요게 점수라고 쳤을 때, 우리 공부 기간 내지는 공부한 시간과 점수는 어떤 관계일까요? 정비례 관계냐? 아니겠죠? 바로 이런 관계이다. 즉, 지금 내가 여기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어. 근데 점수가 요만큼이야. 시험은 여기서 봐. 요게 합격선이야. 이랬을 때, 내가 이만큼 공부해도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데, 이만큼 더해가지고 어떻게 이만큼을 더 올리겠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야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공부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댐이 무너지는 거. 네, 여기 뭐 이런 댐이 있는데 이 댐이 여기까지 물이 차면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랬을 때한이 정도까지 물이 차면은 이만큼이 무너지고 이 정도까지 물이 차면 또 이만큼 무너지고 이 정도까지 차면 또 이만큼 무너지고. 그리고 또 요만큼 더 차면은 요만큼 더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죠. 여기까지 물이 차도 멀쩡해. 여기까지 차도 멀쩡해. 여기까지 차도 멀쩡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요만큼, 요만큼이 더 차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채워도, 이만큼을 채워도 끄떡이 없었는데, 왜 겨우 요만큼 가지고 무너지느냐? 여기서 요만큼의 물은 단지 요만큼의 물이기만 한 것이 아니죠. 이만큼이 채워진 상태에서의 이만큼의 물인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요만큼을 채웠다. 물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요만큼 채웠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런 파괴력이 없겠죠. 하지만 물이 이만큼 채워진 상태에서 더해진 이만큼의 물은 결국 이 선에 도달하도록 만들므로써 이 댐을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다. 네, 이만큼의 공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해진 이만큼의 공부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합격선을 돌파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물을 이만큼 채웠어. 이 상황에서 이만큼의 물을 더 채워야 이게 무너지는 거죠. 가령, 물을 이만큼 채웠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야, 이만큼이나 채웠는데도 끄떡 없네. 그러면 뭐 이만큼 더 채운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하면서 이만큼의 물을 더 채우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댐은 무너지지 않겠죠. 영원히.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다. 야, 내가 이만큼이나 공부했는데도 요거밖에 안 돼. 근데 이만큼 더 공부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냐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공부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이 합격선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러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생각하겠지?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차피 이번 시험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네가 안 해서 떨어진 거다.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밀어붙였으면은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 이거는 또 우리 꽃이 피어나는 것과도 유사하죠. 꽃이 필때 어떻게 피나요? 네. 첫날에 요만큼 피고, 그 다음날 요만큼 피고, 그 다음날 요만큼 피고, 그 다음날 또 요만큼 피고, 이런 식으로 피냐? 아니죠. 첫날 봤는데 안펴 있어. 그 다음날도 안펴 있어. 그 다음날도 안펴 있어.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확펴 있어. 어느 순간 확 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꽃을 피워내는 힘, 댐을 무너뜨리는 힘,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합격선을 돌파하는 힘, 네, 이런 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멘탈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할 때는 언제나 이 그래프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건지 이걸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